우승 팀이 결정됐습니다. 울산 와입니다. 저희 팀만의 강점은 일단 세 라인 모두 다 주도권이 좀 항상 강력하고 누구와의 눈덩이 눈덩이 그리고 지금 정한영도 잡았어요. 잡았어요. 롤스타와의 각자 피지컬이 좋고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잠재력이 되게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. YG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다는 평가를 듣는 롤스타와이가 최고의 경기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모습이네요. 저번 세계대회에서는 4강이라는 고지까지 갔는데 이번 아이콘즈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점을 위주로 다른 나라들 대회 영상을 분석하면서 우승을 하고 온다는 각오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